작가님이 이제 행운이 찾아오게 만드는 법이 있다고. 네. 행운이 찾아오는 방법은요. 네. 저는 감사 일기를 좀 써요. 오, 네. 예. 매일 아침마다 10가지. 10가지가 생각이 처음엔 안 날 거예요. 근데 그쵸. 뭐 진짜 이렇게 건강해서 감사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누군가를 뭐 이렇게 정해 가지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서 용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좀 많이 이렇게 갖고 그다음에 나를 좀 이렇게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가득 차면은 상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여유로워지니까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은 뭐 감사 일기 어떻게 쓰세요? 감사 일기는 네. 뭐뭐뭐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쓰죠. 뭐 그럼 그걸 노트에 쓰시나요? 아니면? 아니 저는 옛날에는 노트에다 썼는데 이 저기 제 블로그 한 켠에다가 이렇게 좀 써요. 비공개 해가지고. 네. 그럼 뭐 오늘은 뭐 대표적인 어떤 것들을 쓰셨나요? 오늘은 제가 네. 여기 작가님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침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감사하고 내 몸이 건강해서 감사하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감사하고 책 한 권 읽어서 감사하고 감사할 게 많죠. 그럼 감사일기 쓰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감사일기 본격적으로 쓴 거는 한 5년 정도 됐나요? 5년 정도. 네. 뭐 중간에 뭐 이제 아 이거 써봤더니 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도 네. 안 하기도 했죠. 네. 안 하기도 했는데 네. 역시나 감사일기는 쓰면 내가 이게 우리가 매일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감사일기라도 쓰면은 좀 바라보는 관점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이번 책 제목이 네. 내 마음을 편집해보자잖아요. 네. 이 내 마음을 편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어느 날 저기 아침에 친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아침마다 제가 블로그를 쓰거든요. 근데 블로그 쓰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제 일어났던 일을 그러니까 감사하다 감사 얘기를 쓰다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뭐뭐해서 뭐뭐해서 감사하고 근데 거기에 부정적인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이 동영상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 많이 보잖아요. 동영상을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것만 이렇게 편집을 하잖아요. 작가님도 동영상 찍을 때 편집하죠. 네, 네. 안 좋은 부분 빼고 네, 네. 그다음에 이렇게 잘 이렇게 그쵸.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거를 마음을 편집하면 어떨까? 어제 일어난 일을 제가 쭉 이렇게 써봤어요. 동선을 그려가지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요새 이제 식당 그 관리를 하는데 슈퍼에 가는 그 경로를 쭉 이렇게 적었는데 보니까 내가 거기서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살짝 뭐를 뻥튀기 하나를 사온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쭉 적어놓고 편집을 해봤어요. 요거 빼고 내가 만약에 요걸 동영상을 만든다면 요 부분을 빼고 요 부분을 빼가지고 아 빼고 났더니 그러면 내가 그거를 미리 앞으로 돌려가지고 동영상을 찍기 시작한 시점으로 간다면은 아 요럴 때 아 마음이 요런 마음이 무의식 중에 요렇게 하는 걸 아 요거 커트 편집해야지 요런 식으로 해나가서 마음을 편집하는 그 과정을 내 스스로가 내 마음에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제 그 뻥튀기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뻥튀기를 내가 이미 샀잖아요. 네. 마음을 편집한다고 해서 뻥튀기가 안 산 게 되진 않잖아요. 예, 예. 그럼 마음을 편집하면 어떤 효과들이 좀 있을까요? 마음을 편집하면 제가 일단은 그 다음에 똑같은 짓을 안 하죠. 그 슈퍼 코너에 가가지고 저탄고지 그 했는데 탄수화물 들어간 음식들에 대해서 저쪽에서 만두 굽는 아줌마가 살짝 불러도 그래 내가 요걸 했는데 요거 네. 요 이번에는 안 하지 하고 이렇게 지나가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의 편집이라는 거는 네. 내가 이제 내 뭐, 마음에서 우러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편집해 가는 거죠. 그렇죠. 오늘 내가 이제 네,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둘러보면서 네, 예. 잘한 거, 잘못한 거를 네, 약간 예. 그 살펴보는 네, 네, 그리고 네, 잘못한 네. 걸 이제 빼버리는 네. 그래 다시는 이제 그걸 하지 않도록 그렇죠. 똑같은 짓을 반복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한번 더 보고 네. 제가 이제 작가님 책을 두 권 다 읽어보면은 네. 작가님이 그 자기 자신을 그 사랑한다 네. 이런 메시지나 네. 작가님 만나서도 이제 그런 느낌을 네, 많이 받거든요. 네, 네. 이제 근데 사실 뭐 워낙 뭐 비교도 많이 하는 사회고 우리나라가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됐잖아요. 네네.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주신다면 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과 이렇게 있으면 상대가 나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옛날에 되게 위축됐던 것 같아요. 저 여자가 샤넬백을 메고 있고 근사한 옷을 입고 있으면 아, 난 나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위축되고 말도 못하고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자꾸 거기에 이제 파생되는 막 실수도 하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면에 있는 아까 로즈라는 네. 아이를 내가 살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아서 나에 대한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고 남이 높이 올라가는 것만 자꾸 쳐다보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싶어서 내 내면에 있는 로즈를 매일 오늘도 로즈야 사랑해 하면서 왔어요. 많은 사랑을 내가 줘야 내가 밖에 나가서 얼굴 표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옛날에는 아팠고 어두웠던 얼굴이 지금 굉장히 밝아졌다 그래요. 아 이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따독따독 해주면서 가장 인생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도 이 세상을 할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니까 감정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부정적인 게 많이 사라졌어요. 예. 그 이제 작가님이 이제 다른 사람만을 보던 삶에서 나를 보는 삶으로 이제 이제 그 시기가 제가 봤을 때 그 해외여행 해외로 떠난 그 무렵인 것 같은데 네. 그 무렵에 이제 삶과 전을 비교해보면 완전히 다른 삶이 된 거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죠. 그럼 작가님의 그 현재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된 네. 결정적인 요인을 하나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는 첫 번째 책에도 썼지만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치유라는 게 저는 이게 뭘 치유를 하라는 건가 하고 그 책을 해외에 있으면서 제가 봤는데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부정적인 마음이 하루 종일 그럴 수밖에 없대요. 자기 자신 비화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자신이 없으니까 뭔가를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치유라는 책에 나 자신을 사랑하다를 계속 반복 한 10번을 읽으면서 네. 결론은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내면을 바라보고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사랑이 있어야 남한테 사랑도 줄 수 있고 그래서 나대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전후가 바뀐 거는요. 저는 얼굴 안색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우울하고 좀 나를 보고도 사람이 희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괜히 좀 왜 지금 힘든 여자를 저렇게 앉아서 보고 있어야지.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어디를 가도 되게 이렇게 편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고 아 되게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좀 들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의술의 힘을 안 빌어도 사랑이 예쁜 표정, 밝은, 맑은 이런 표정을 짓고 이렇게 사는 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바깥에서 뭔가를 이렇게 기술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내면에서 우러나는 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얼굴 변화와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지수가 많아진 거. 전후의 삶의 변화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어떤 메시지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요, 첫 책을 쓰면서 나 같은 평범한 주부가 40대 중반에 제가 해외 20개국을 돌면서 일과 여정을 그렸는데 지금도 30대, 40대, 50대, 60대 자꾸 늦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이제 다 살았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다 살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20대, 10대 때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하고 싶었던 작은 것부터 한 100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그 속에 아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었었구나. 내가 요리를 좀 배우고 싶었네. 나 다른 나라로 가고 싶었던 것도 있었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혼자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세요. 정신없이 남들과 이렇게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나와 내 친구. 내 친구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친구는 누굽니까? 내면의 자와 그 이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저같이 로즈라는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대화를 해보세요. 로지야, 오늘은 어디 가고 싶으니? 오늘은 뭘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남에 대한 거절로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뺏기고 살잖아요. 근데 내면에 있는 자아와 대화를 하면은 남이 이렇게 부탁하는 거절도요. 어? 나를 위한 시간인데 이거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게 돼요. 네, 예쁘게 거절한다고 그러죠. 네. 나는 이게 좋은데 나 오늘 이렇게 안 가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그럼 상대도 일찍 거절해 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안해서 막 거절 이렇게 못하고 하면 서로가 불편해요. 근데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면은 아, 나 그거는 못하겠는데 미안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거절을 하게 되니까 서로가 좋은 거죠.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시오 말씀 있으실까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도 매일매일 사람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힘들고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한 발자국 나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 한 발자국 뛰는 게. 그런데 이게 시초가 뭐가 잘못됐는지 원인을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늦은 나이에 알았거든요. 결론은 내면에 있는 나와 가장 친하게 지내면서 내면에 있는 나를 매일 사랑과 다독거려줌과 용기를 주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이 생각들 있죠. 그건 흘러가는 거예요. 뭐가 정확하게 이래야 된다는 거 없습니다. 그거 어디에서 나온 그 뚜렷한 그게 있나요? 남의 통념에 쫓아가지 말고 내가 가장 원하는 거, 내가 나대로 살고 싶은 거, 그게 행복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 마음을 편집해봐의 저자 최희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